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개혁신당에게 조금 그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 36, 부정 57, 그리고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49. 그리고 비례정당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폭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나온 그 갤럽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근 얼마 전까지 한 달 이상 동안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거는 네.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형적인 과표집 기간이라 그렇다. 네. 이게 공천 과정 경선이 끝나면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양당의 공천이 워낙 시끄럽게 진행되면서 관심권 밖에 있던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형적인 패권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3의 선택지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조국 혁신당이 요새 워낙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조국 혁신당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당대표로 계신 분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가까이 크게 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심판을 효율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법적 지위로 봐서는 5월 30일 날 개원하는 22대 국회 개원 전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조국 혁신당의 핵심은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빠진 조국 혁신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거기 유일한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이런 게 국민들께서 조금씩 자각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더라도 혹여 국회의원을 못 하게 된다면 자신의 동지들이 뒤를 이어서 할 거다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불가능하게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방지법은 지금 의석 구조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거는 뭐 그냥 해본 소리고요. 예. 아니 물론 조국 대표의 말씀대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화력이 틀리죠. 화력이 아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빠지고 딴 사람이 뛴다 그래서 그 화력이 똑같겠어요. 화력 자체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그리고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 각각 1, 무당층 17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늘 그렇게 나오니까 네. 늘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보수 과포집이 되고 진보가 이제 포집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갤럽에서는 그 민주당을 한 10% 정도 더 올려주고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정상일 거예요. 네. 다른 이제 리얼미터라든가 뭐 MBS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그게 뭐 정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3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빨리 다시 찾아야 돼요. 이쪽도 받고 저쪽도 취급받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았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키면은 저는 조국신당 못지않게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반도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 그 질문 뭐 저 배우면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반도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 억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걸 갖고 선명하게 싸우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자리 잡는 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양비론인데 이 제3세력이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요. 결국은 제3세력도 야당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이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뜨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는 이유가 공천 갈등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여투쟁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의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아니 개혁신당인 분명히 야당이죠. 그런데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느냐, 누가 효과적으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보단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정당이 네. 싸우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네. 여타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 쪽에 뼈가 아플지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나 저 같은 김용남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신랄하게 싸울 때 더 뼈가 아플지 한 번만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좀 더 뼈가 아프게 때려주세요. 용남이 형 어디로 출마해요? 나옵니다. 제가 이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중도층 민심이 기존에는 개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했다가 조국 혁신당이 훨씬 선명하다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옮겨온 걸로 보인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전망했어요. 이번 총선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비만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와 붙겠다. 그게 뭐 대구가 될지 서울이 될지 뭐 노원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화성으로 가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분이 누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화성으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면서 세게 붙었던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를 보호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갔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합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노선과 방향이 흔들리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화성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그 민심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네. 무산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게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지나간 네. 일이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동탄 출마는 저는 사실 그 전날까지도 대구 출마를 권했어요. 네, 대구 출마하는 게 이것도 뉴스다. 예. 아니 맞을 것 같다. 근데 예.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동탄이 가장 젊은 도시고 거기에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앞으로도 30년 더 할 정치인에 대해서 평균 연령이 34.5세로 가장 젊은 그 신도시의 주민들이 앞으로 그 평균 연령이 30년 후를 따져봐도 그러면 65세가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스란히 30년을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더 많은 응원과 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주장한 쪽에 이제 무게가 실렸구나. 무게가 더 실려서 예. 동탄 출마를 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접 지역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같이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구성해서 같이 뛰자라는 그 권유를 많이 참고를 한 것으로 좀 보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양자하고 그다음에 그 이원욱 두 사람을 생각하면 이준석이 참 도움이 되는데 이준석을 생각하면 대구가 지금도 맞지 않나? 대구? 아니 그 저도 솔직히 지금도 이런 거예요. 네. 정치를 보는 시각이 이념, 가치, 철학, 노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전략적 포지션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 가면 여론조사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젊은 층들도 많고
장래에 봤을 때 호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념 철학 가치 노선이 어디에서 기반됐고 어디를 뚫어야지 한국 정치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정통 보수에 들어가서 보수의 판을 흔들고 먹어야죠. 그게 이준석 대표의 출발점 아닙니까 정치에? 그 이준석 대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세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대구로? 아니 근데 뭐 이미 결정됐으니 그럼요. 예, 화성 시민들께 약속을 예. 드렸으니까 뭐. 방법이 없다. 예. 앞으로도 계속 동탄에서 정치를 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구 구민들한테 손편지 썼어요? 네네. 오, 그 글씨가 악필이던데. 아니 그런데 네. 저희 집 애들도 그런데 네. 요새 참 글씨 보면 맞아요. 왜냐면 항상 이거로 다 해결을 그래요, 하니까 맞아요. 글씨를 보면 네. 이게 조금 뭐 네, 예, 예. 서툴러요. 예, 예, 그렇게 예. 보이죠. 근데 문제는 예. 안 그러셔야 될 분들도 글씨 보면 윤석열 대통령 글씨 보셨어요?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아, 본 것 같기도 한데 대단히 뭐랄까요. 요새 20대 같은 글씨예요. 그래서 그 점은 진짜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저희 때 그 고시를 보면 네. 앞뒤로 20장을 써야 되거든요. 예, 예. 한 과목당 네. 한 과목당 이 2시간에 20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무조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고시분 고시를 친분 같지 않은 글씨체요. 뭐 그건 여담이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조금 그 중장년층에서 보기에는 네. 글씨체가 너무 젊어 보일 수도 있는 글씨체입니다만 네. 정성을 담아서 8,400통의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네.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표가 어떻게 모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 조금 더 그 돌파력을 발휘해 줄 필요, 그러니까 현안들에 대해서 메시지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저 뭐죠,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도 네, 네, 네. 이준석 대표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네.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 오브 댐 한 줄 정도, 네.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좀 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파이팅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 파이팅 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혁신당이 부상을 하면서 조금 관심이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도 그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는 개혁신당이 다시 관심을 찾아올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그 모멘텀이 마련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공천이 끝나고 네. 다음 주쯤 선대위가 발족을 하면 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선대위 출범을 네. 했죠. 그런데 네. 이제 공천 문제가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이제 공천 확정이 됐는데 이걸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네.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선관위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